아, 내가 드디어 이걸 찍네. 아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콘텐츠를 찍을 시간인데, 이거는 솔직하게 콘텐츠의 목적도 있지만 제 욕심을 단순하게 풀어내는 그런 용도기도 합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후드티입니다. I'm not a writer. Okay.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싶었던 후드티를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사비로 전부 구매를 했는데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년 봄이 시작할 때쯤에 여러 벌을 구매해서 몇 년 동안 꾸준히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취향 100%의 후드티들을 준비했으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한 번쯤 그냥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쉣! 제가 계속 서칭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한 5벌 정도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5벌을 구매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한 4, 50만 원 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후드티에 돈 쓰는 건 그렇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후드티는 누구나 아시는 브랜드죠. 바로 디퀴즈라는 브랜드의 후드티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디퀴즈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한국 홈페이지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국내 디퀴즈는 뺐나 싶어가지고 검색해보다가 이 후드티를 발견을 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왜 괜찮았냐? 일단 가격이 배송비 포함해서 14,000원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14,000원짜리 후드티는 어떤 느낌일까?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왔을 때 택이 달려있었어요. 택에 달려있는 가격을 보니까 79,000원이더라고요. 근데 79,000원인데 지금 14,000원이면 이걸 어떻게 참어. 그래서 일단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컬러감 그대로 와서 생각보다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컬러감 자체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의 이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데 이 퍼플 컬러와 이 프린팅이 받쳐주는 이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성공적인 쇼핑을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구매한 가격이 14,000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너그러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런 빈티지한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조금 더 된 제품들이 오히려 좋아. 약간 조금 와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가격 생각했을 때 단점 찾기도 조금 우스운데 약간 처음에 받았을 때 조금 냄새가 약간 있었다는 그거 말고는 그렇게 단점이 없고 냄새 같은 경우에는 옷을 좀 걸어두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약간 이 제품을 입었을 때 핏감 또한 지금 입기에 좀 적당한 그런 트렌디한 핏감이 나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아마 후드티의 각을 중요하고 딱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살짝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핏감 자체가 약간 빈티지한 이런 원단감이나 컬러감과 좀 맞게끔 약간 부드러운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후드티의 각을 중시하신다면 그건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구매한 후드티는 브랜드는 LMC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LMC 그리고 스카페이스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전면부에 이런 식으로 스카페이스 이렇게 프린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 빅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백프린팅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렇게 전사 프린팅이 전면부에 들어가 있고 후면에 이런 식으로 타이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이 앞뒤가 살짝 바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 입을 때 약간 앞뒤로 잘못 입을 했습니다. 뭐 이 LMC 스카페이스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콜라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장면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라스트 씬에서 명장면이라고 꼽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난간에서 적들한테 총을 좀 갈기는 그런 모습인데 이 영화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 스카페이스 이 콜라보만으로도 이 후드티를 구매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격 대비 뭐 퀄리티도 괜찮고 그리고 이 스카페이스 콜라보 이 프린팅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입었을 때 핏감 또한 제가 평소에 입는 그런 스트릿한 모드의 스타일링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진짜 멋있는 후드티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이 스카페이스 이 콜라보가 소식을 한번 듣고 와 얘는 진짜 빨리 품절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꾸준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꼭 가지고 계셔도 괜찮은 그런 후드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구매한 후드티는 바로 브랜드는 비전 스트릿 웨어라는 브랜드의 후드티입니다. 와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가져온 후드티 중에서 이 제품이 의외로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색감 정말 오래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면부에는 이렇게 비전이라고 이렇게 비전 스트릿 웨어의 시그니처 프린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이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더즈니와 그 콜라보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후면에는 이렇게 그래피티가 담긴 원단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일단 이 후드
후드티를 보고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와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딱 실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근에 본 후드티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어.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로. 보시면 여기도 QR코드가 있네요. 여기도 이 QR코드가 조금 뭔지 궁금한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보니까 더진이 인스타로 이렇게 들어가지네요. 야 요새는 이렇게 옷에 QR코드 넣어가지고 약간 이런 게 조금 유행인 것 같아요. 자기 브랜드 룩북을 조금 더 홍보한다거나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번 좀 찍어보잖아요. 나도 방금 궁금해서 좀 찍어봤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이 콜라보를 떠나서 이 후드티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든 후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컬러감의 후드티를 뽑는 데는 많이 없거든요. 이게 잘 나가는 그런 컬러감도 아니고 사람들이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 컬러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아일렛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제품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자체 제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비전이라고 써있네요. 이 부분도 좀 신경 써도 또 너무 좋고 전반적인 뭐 프린팅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 후드티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핏감이라든지 이 부분이 모두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구매한 후드티 중에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후드티고 이 컬러감 자체가 파스텔 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생지 데님 같은 거 함께 입으시면은 진짜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비전 스트리트 웨어의 후드티입니다.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나만 입고 싶습니다. 진짜 이쁜 것 같아. What we do here is go back. 네,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쇼핑한 후드티는 바로 브랜드는 스투시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이거는 스투시 슬러거 후드티일 거예요. 보시면은 브라운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후드티고 솔직히 말해서 스투시의 후드티들은 그렇게 많이 소개할 부분이 없어요. 그냥 스투시 후드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스투시 로고가 베이스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고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저는 이 후드티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렇게 백프린팅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 브라운 컬러감과 이렇게 레드 컬러감 이 두 가지 컬러가 굉장히 잘 맞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을 구매하자마자 품절이 나가지고 이건 아마 지금 해외 구매나 매물 혹은 블랙 컬러가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로 구매를 하시거나 좀 블랙 컬러도 괜찮아서 그 컬러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스투시 후드티들 특징 자체가 딱 입었을 때 핏감이 굉장히 하드하게 떨어져요. 일단 이 제품은 기모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후드티 각이라든지 착용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뭐 스투시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뭐 핏감 자체는 입어보지 않아도 알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입었던 그런 후드티 핏감이라 스트릿한 느낌을 내기에 굉장히 좋았고 스트릿한 감성의 후드티를 찾으신다면은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후드티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가격은 착하지가 않아요. 이 후드티 한벌 가격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디키즈 후드티 15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이가 없네. 이뻐. 잘 샀어.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네 그리고 다음 후드티는 바로 이 제품. 컬러감이 되게 독특하죠? 이 후드티들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어텐션로우라는 국내 브랜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텐션로우 제품들을 많이 입었어요. 가격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핏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빠져가지고 자주 착용을 하는데 약간 이 후드티 자체도 핏감이나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딱 보시는 것처럼 컬러감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죠. 컬러감도 굉장히 독특하게 빠졌고 일반적인 후드티들과 다르게 입었을 때 핏감이 이 숄더 라인 자체가 굉장히 아래에 있어서 약간 오버한 실루엣을 낼 수 있는 그런 후드티고 저는 이 후드티를 보자마자 생각났던 게 약간 이지 캡 후드와 약간 조금 비슷하다? 이런 후드티 마감 라인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크게 살짝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냥 일단 포인트 컬러로 주기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이름이 크로프드답게 기장감 자체가 좀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레이어드에 살짝 용이한 게 특징인데 다른 후드티들보다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하게 빠진 그런 후드티입니다. 일반적인 레귤러 핏의 후드티와는 많이 다른 그런 핏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밑단 시보리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어요. 밴딩 자체가 마감을 할 때 좀 짧게 잡아가지고 안쪽에 레이어드 티셔츠를 입었을 때 레이어드 밑단이 굉장히 플레어지게끔 떨어지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뽑아낸 것 같고 이 부분이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딱 색감 자체만으로 구매를 했지만 핏감 자체도 다른 후드티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오히려 만족을 했었고 다른 후드티들이 약간 레이어드용으로 활용하기 좋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드티는 그냥 단품으로 입었을 때 가장 이쁜 그런 후드티 같아요. 일단은 뭐 후드티 자체가 프린팅이나 과한 디테일은 없고 핏감 자체만으로 그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후드티이기 때문에 난 좀 과한 프린팅을 싫어한다. 난 약간 무지인데 핏감으로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한다 하신다면 한 번쯤 구매하셔도 괜찮을 그런 후드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 사심이 굉장히 가득 담긴 후드티들 자랑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후드티를 매년 정말 많이 구매를 하니까 후드티 구매하시기 전에 한 번쯤 보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해본 영상이고 후드티는 정말 멋진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별로 여러 가지를 구비해두시면은 스타일링 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후드티 자랑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